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주간뉴스 다드림의 진행을 맡은 중소기업청 대학생 기자 이현경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고 계십니까? 무려 전체 기업의 99.9%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걸까요? 네,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중소기업 여러분들과 중소기업청이 함께 만들어가는 뉴스가 바로 다드림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알려드림 코너는 중소기업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 알려드릴 내용은 한미 FTA입니다. 중소기업청 유인석 주무관이 알려드립니다.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FTA로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됨에 따라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남의 얘기일 뿐이겠죠.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를 준비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원산지 증명 문제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품목이 한국산임을 증명해야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증명하는 자율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은 FTA 포탈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 스스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각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매주 수요일 운영하는 FTA 상담의 날이나 인터넷 페이지 FTA 닥터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FTA 전문가가 직접 여러분의 기업을 방문해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기타 FTA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지난 2월 민간 합동으로 개소한 FTA 무역 종합 지원 센터를 활용하시면 전 단계에 걸쳐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1566-5114입니다. 한미 FTA를 통해 더 넓어진 경제 영토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드린 코너는 중소기업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함께 소통할 주제는 바로 청년 창업의 요람, 청년 창업 사관학교입니다. 2010년도 실업자 수 총 200만 명, 이제는 창업이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청년 CEO들의 요람, 바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청년 창업 사관학교입니다. 이곳에 새롭게 입교한 2기생들과 선배들이 창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저는 아들 셋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 아이템이 과연 사업화되고 성공할 수 있을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1%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1%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은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은 불안감이 커지는 거고 내가 생각했던 거를 행동으로 옮기면서 뭔가를 하면 불안감은 없어지고 성공은 가까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지난해 1기생 20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 사관학교는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정말 졸업하기가 더 어려운 학교입니다. 250명의 청년 기업인들이 같은 꿈을 꾸면서 한 지붕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좋은 모델이 되리라고 저는 감히 자신합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 페이스북 통해서 청년 창업가들 그리고 청장님 비롯한 어떤 멘토분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고 하셨는데요. 그런 어떤 의지에 저희가 모두 다 좀 마음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어떤 청년 창업이 국가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찾아드린 코너는 활기찬 중소기업의 현장과 내일의 희망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중소기업청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을 남겨주세요. 어디든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찾아간 곳은 조금 특별한 분들이 계신 곳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배를 타고 50여 분을 달리면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 죽도가 있습니다. 허밀청원, 묵은 마음을 비우고 맑고 둥근 마음을 채워가는 곳. 이곳은 바로 기업을 이끌다가 실패를 경험한 CEO들이 재기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교육과 함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는 곳입니다. 재기 중소기업 개발원이 있는 곳인데요. 지난해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이날은 20명의 사장님들이 2기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마음은 비참함, 그리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고독하고 슬프고 외롭고 세상에 힘든 것은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항상 즐겁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당당하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긴장되는 선생님, 오늘 졸업하셨는데 지금 마음이 좀 어떠세요? 예, 그냥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또 한 면에는 또 나가면은 또 승리해야 되겠다는 어떤 각오, 열의가 다져집니다. 참으로 좋은 교육이었고 우리 이런 그 재기 중소기업인들에게 사회적인 어떤 관심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만 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겠습니다. 위만 보지 않고 아래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을 찾아드린 첫 번째로 재기 중소기업 개발원을 찾은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여러분들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다드림 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